주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진료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경청해 여러분 대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이 복종에 다가왔습니다. 평화롭고 환희에 찬 우리 구세주의 탄생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기간 잘 보내도록 노력합시다. 먼저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안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한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불나무 궁에 사는데 임금님의 궤는 천막에 머물고 있어.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씨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을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렸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까지의 기간이고 또 2020년 한 해에도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2021년 우리들 모두가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들 담대하게 희망차게 맞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대림차주일 맞아서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리라 하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 방금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에 이 소식이 몹시 의아해 이 소식을 접하자 의아해하며 그 내용을 곰곰이 아주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도출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 생각하는 능력, 그것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마리아가 그렇게 전하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을 말해줍니다. 사유하는 존재,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불확실함을 의심하는 존재, 비록 나약하고 부패되어 없어진 물질로 구성된 육체를 지녔지만 불멸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사업의 협조자로서의 자격을 지닌 인간 실존을 말해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도 그렇고요. 오늘 특별히 한 사람 인용하고 싶은 건 이제 파스칼인데 1623년에 태어나서 1662년에 나중에 파스칼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어요. 죽고 나서 그 사람 몸에 수도 안쪽 안감 안에 갑자기 딱딱한 게 발견이 돼서 나중에 그걸 해체해보니 거기에 파피루스로 쓴 자기 하는 지역이 적혀 있었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 불,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구나. 이전의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었구나 하면서 써나갔던 그 굉장히 유명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 파스칼이 그 사상을 집약시킨 그래서 유고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망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빵세라는 그걸 남겼는데 그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그 비정을 가운데 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에 비해 위대하다. 이 갈대, 굉장히 여린 갈대, 아주 미풍에도 부드러운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예요. 정말 하찮고 유약해 보이니 잃을 게 없고, 그죠? 꼬마들도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소리를 툭 치면 갈대가 꺾어서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런 하찮은 갈대이지만 그 갈대가 생각하는 갈대이기에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 인간의 위대함은 이 사유에서 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손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인사했을 때 마리아는 몹시 당황해하며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다음에 표현해놨냐면 곰곰이 생각하였다. 교회의 옛 어느 문헌에서는 이 순간을 우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면서 하느님과 인간의 대면에서의 인간의 올바른 응답이 있기까지의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은 긴장감 지닌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저는 이걸 읽었는데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순간 바람도 멈추었고 파도도 치지 않았으며 모든 동물과 새도 숨을 죽였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마리아의 어떤 반응과 대답이 나올지 숨을 죽이며 귀 기울였기 때문이다. 온 세상이 귀 기울인 그 여인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며 하느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 대답을 듣고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라고 얘기하고 마리아의 대답을 숨죽여 지켜보던 온 세상은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의미가 이제 뭔가 하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없는데 교회 안에 유명한 우리 그 신앙의 아버지라고 우리 교부라고 그러잖아요. 교부 신앙은 전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쓴 아름다운 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제 힘입어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 구세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실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구세주를 사람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렸다. 그렇죠? 이제 그 마지막 인류 역사 안에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과정에서 한 여인을 선택했고 그 여인에게 이제 너가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했을 때 뭐 그냥 폭력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너는 그렇게 됐으니 너는 어차피 구세주를 그냥 태어나게 하는 뭐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될 존재니 그렇게 알아라 이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동정녀의 응답을 자유로운 응답을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잠깐 사이에 곰곰이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간극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새들도 노래하기를 멈추었다. 태양도 움직이기를 멈추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답변은 즉흥적이거나 감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한 뒤 나온 답변입니다. 깊은 사유 끝에 선택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유의지의 결단이었다. 이 자유의지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자유의지 때문이죠. 네. 손이 쥐어진 무기가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와 가족,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역시 같은 일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위대함을 성모님 드러내셨습니다. 이 위대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명으로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모님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아니어라고 응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 다른 방법으로 마리아를 설득시키거나 또는 그래도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을 택해서라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완수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봐요. 거절을 한 이 마리아, 이 여인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냐. 그녀가 끝까지 거절했다면 그녀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이냐.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꼭 예라고 응답.
응답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응답은 자신의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은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면 상담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만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불순명의 결과를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와 같은 추론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운명의 본질을 오늘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쟁의 말처럼 운명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혹은 아니요라는 우리들의 결정과 응답에 따라 운명은 달라집니다. 오늘도 내일을 준비하고 일하고 공부하며 곰곰이 고민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내일의 운명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우리들 각자의 운명을 그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창조사업의 협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뒤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지 내가 지옥에 갈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 때문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초대장은 이미 건네졌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일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현재의 우리의 응답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예,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라도 천국 초대권을 들고 그곳에 입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사람을 다짐하고 죄악을 단절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이렇게 주님께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얼마나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사람 사이의 신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의 삶을 교회 안에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신앙으로서 그것도 반성하고 오늘 우리의 응답은 내일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슴에 새겨봅니다. 구원과 멸망의 운명은 바로 이렇게 오늘 결정합니다. 성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잘 준비합시다. 기쁜 성탄 여러분들 모두 2020년 결코 잊힐 수 없는 2020년인데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 드리면서 우리 힘을 내서 마지막 우리의 시간들, 2020년의 시간들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